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해 재난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예측 불가능해서 더욱 불안한 재난,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땅꺼짐입니다. 이 땅꺼짐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반연구본부 연구원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반연구본부에서는 땅꺼짐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 아마 국민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반 침하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했습니다. 건설연도 그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땅꺼짐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땅꺼짐이 발생을 하면은 또 현장 출동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건설 안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원의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나 광명 신안산선 땅꺼짐이 발생했을 때도 초기 단계부터 인명 구조를 하고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술 자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몰랐던 어떤 지하 세계 어벤져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로가 순식간에 꺼져서 달리던 차가 빠지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인도에 갑자기 구멍이 생기니까 사람이 또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땅꺼짐 상황이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건지를 좀 답변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땅꺼짐들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보면 상수도 등 지하시설물 노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굴착공사나 터널공사와 같은 대규모 지하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은 빈도수는 적지만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사고가 되겠습니다. 왜 이 상하수도 같은 지하시설물보다 굴착공사나 터널공사가 대형 땅꺼짐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상하수도 같은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은 흙이 유실되는 공동이라고 불리는 그 지반 아래에 비어있는 공간이 지표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꺼짐 규모가 작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공사나 굴착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은 주로 깊은 지중에서 공동이 발생해 확장되기 때문에 빈도는 적지만 대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에 사실 진짜 공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지하도로도 있고 또 건물도 많이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좀 땅꺼짐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안전관리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사할 때 이 땅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 방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 지반 조사를 다양하게 수행을 해서 과연 이 지반에서 굴착공사를 해도 안전한지 안전성을 검사하게 되고요. 또한 이 지하에는 흙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수벽도 설치하고 또한 주변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땅꺼짐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보다 큰 정책이 많이 추가되었고 강화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굴착 공사장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한 대표적인 지자체인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지하 안전관리 조례를 더욱 강화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점검과 평가라는 땅꺼짐 위험 대책의 그 패러다임을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인 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땅꺼짐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발생한 땅꺼짐이 지방 굴착공사를 할 때 필요한 차수공사를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차수공사라는 것은 지방 굴착 시에 흙을 막는 공법과 차수공법을 시공을 해서 지방 굴착 현장으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유입을 막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차수공사가 부실하게 시공이 됐고 또 집중호우 때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땅꺼짐 사고들을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대형 땅꺼짐의 경우는 주로 수사유실하고 그다음 지하수 유출이 이제 병합해서 발생하는 그런 유형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토사 유실 그리고 또 수위 하강 어떻게 땅꺼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땅꺼짐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 속에 있는 흙이 어디론가 없어져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8월에 일어난 구리시 교문동 그 땅꺼짐 사고를 예로 한번 드려보면요. 폭 10m 그리고 깊이 21m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터널 공사를 할 때 맨 앞에 부분을 저희가 막장이라고 하는데 막장면에서 연약 지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반 보강이 충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또한 토사가 이제 막장면에서 급속하게 유실이 되면서 돌발적으로 지하 수위가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막장면에서 안정성이 상실됐고 토사 유실이 지표변으로 커지면서 결국은 도로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혹은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 땅꺼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재난을 이기는 건설 비책! 자, 첫 번째 비책. 이거는 노래 제목인데요. 피땀 눈물. 바로 저희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땅꺼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위험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은 좀 널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술들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하 매설물의 위치와 속성 정보, 지반 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화된 지하 정보를 활용해서 땅꺼짐 사고의 위험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지하 정보를 활용해서 지반 침하의 위험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는 저희 건설련에서 가장 먼저 시도를 했고요. 이 결과를 관리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 지도 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이제 개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반 침하의 위험성이 조금 높은 구간이 되겠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더 안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가지고 검증을 할 결과 서울시에서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최근 6년간의 땅꺼짐 사고를 약 75% 정도 예측하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 등에서 이러한 위험지도를 이용해서 지하 안전관리를 하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렵게 탄생한 또 이런 예측 기술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 또 있을까요? 네, 2018년에 고향 백석동에서 땅꺼짐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원인은 배관 노후로 고온 고압을 견디지 못한 열 수선관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열 수선관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고 파손 확률을 예측해서 예측 기반으로 열 수선관의 개량 구간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열 수선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현재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열 수선관의 60%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사실은 또 도심지에서 발생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추가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막기 위한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된 기술을 우리 연구원에서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유동성 체움제라는 것입니다. 지하 공동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한 지역에는 비정형의 땅꺼짐 또는 봉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구멍을 메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고유동성 및 부피가 팽창하는 체온 배려를 개발하였고 이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형상의 공동을 메꾸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서 바로 차량과 보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만들어낸 기술인 만큼 잘 개발돼서 또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건설비책. 땅꺼짐 위험 알림 시스템. 땅꺼짐이 무서운 게 진짜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게 사실 가장 무섭기는 한데 비책이 좀 있으실까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란 말 그대로 도시 아래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하 시설물과 구조물을 하나의 지도 위에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석촌 지하차도 이후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지하철, 공동구, 통신, 전력과 같은 주요 인프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보면 땅꺼짐을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 예, 맞습니다. 땅꺼짐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해야 한다면 주변의 구조물의 변형, 그리고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관로들의 주변에서의 토사 유실은 어떤지,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한 공사장 내에 지하수들이 유입되고 있는지 등의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변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알림을 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SNS 알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 저희가 인명사고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건설비책은요. 대국민 땅꺼짐 안심 지도 서비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어떤 지도인가요? 도심 공사 현장의 굴착 공사 현장을 지도에 표시를 하고 공사 현황과 굴착 지점 주변의 안전관리 상황 등을 알리는 거죠.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면 땅꺼짐 사고 발생부터 복구 완료 시점까지 원인 분석과 대응, 보수 보강까지 전체 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 제한 단계 상태고요. 연구 개발을 통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실과 또 대충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 안심이 되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잘 개발돼서 하루빨리 세상에 선보여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건설비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 그 연구원 자체가 비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자체가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지하 안전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 지자체들의 이 관련 부서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이 싱크홀을 예방하고 혹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이 지하 수위가 변화가 되고 또한 지표가 침하가 되고 또 벽체 기울기 등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해보고 분석해서 땅꺼짐 사고가 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안전관리에 더욱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땅꺼짐을 막는 건설 비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덕분에 제 마음에 이 불안 구멍이 좀 작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안전관리가 잘 지켜지고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면 땅에 생기는 구멍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땅꺼짐과 관련해서 그러면 최종 목표는 뭘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구원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명피해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제로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건설기술, 지금까지 건설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